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전에 그 피터 펀, 예, 피터 팬도 아니고 피터 펀 멋진 놈 나야나 이름도 특이하고 노래 제목도 참 특이합니다.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짜장면을 파는 우리 중국집 앞에 아주 멋진 글이 이렇게 주인이 직접 써붙여 놨길래 제가 이 오늘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거 옮겨와 봤습니다.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인생은 어쩌면 짜장면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비비던 결과는 늘 짜장면이지요. 단지 같은 짜장면을 놓고 맛있게 먹느냐 맛없게 먹느냐는 여러분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이곳에 제 소신과 기쁨과 꿈과 노력이 담긴 짜장면이 있습니다. 당신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어떻게 좀 공감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네,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멋지게 더 이렇게 포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다음 가수를 소개합니다. 이분 잘생기고 노래 잘합니다. 행복한가요? MC이기도 합니다. 바로 저 이태현이 노래합니다. 예쁜 꽃. 아무 신 마음을